예. 네, 경기도 고양시의 한준호입니다. 아, 장관님, 네. 최근에 땅값이 굉장히 무섭게 올랐어요. 땅값. 내용들을, 네, 한번 예.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8월 집가 지수가 108.117, 그러니까 기준점이 2020년 9월 기준인데, 어쨌든 뭐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집가는 계속 올라간다. 저희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 의원실 제보 중에 이 집가를 올린 아주 특별한 기술들이 좀 제보가 된게 있어서 오늘 좀 장관님과 같이 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 땅이 임야대장의 땅보다는 비싸겠죠. 당연하고. 기왕이면 임야보다는 대라고 돼 있는 것이 훨씬 뭐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땅을 제보를 받아서 살펴봤는데, 이게 임야를 등록 전환하고 형질 변경하고, 일단 형질 변경을 해야 뭐 필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을 다 진행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넘겨봐 주세요. 네, 넘겼어요. 네. 자, 다음 것 넘겼어요. 이 땅의 사례는 어떤 거냐면, 97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당시에 임야대장상 임야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2003년에, 가족들이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 임야대장상으로 이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지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요.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잘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시겠나요? 예. 이분들이 받은 게 18개 필지, 전체 한 7,000평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뭐, 대부분 앞에 이제 산자가 붙어요. 산 127-1, 산 127-2, 산 128, 산 135. 그러니까 임야대장상으로 산지인 거죠. 개발하니까 제한되고 금전적 가치 상당히 낮습니다. 자, 이걸 2003년 9월에 이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저도 처음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저희가 양평군으로부터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땅인데, 양평군으로부터 전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산 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 분할을 하고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 공시 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산 127-1과 산 127-2, 산 128. 제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아예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세 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잠깐만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필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형질 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전환을 2008년 1월에 마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평군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산지 전용 허가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 3년이나, 그렇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혹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형질 변경을 했다면 산지법 위반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답은 했어요. 네. 아,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형질 변경 없이 필지 분할을 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형질 변경 없이 필지 분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양평군은 과연 허가 사무에 문제가 있었냐?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지전용 허가 신고가 없어요. 그러면 허위 자료 제출했거나 아니면은 이 허가 사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또 하나 내용을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접도 구역 내에서의 형질 변경인데 쭉 앞으로 가세요. 자, 지도를 먼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법상 접도 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장님? 1차관님? 금지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네, 금지돼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되는 이 토지 대장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세 개 필지 접도 구역 지정 고시 후에 고시는 고시가 된 이후에 등록 전환과 필지 전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04년 2월 6일에 접도 구역 지정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이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1000-2, 1000-7, 1000-8, 1002, 1002-1, 1002-21, 1002-22, 23. 이게 전체적으로 대나 임 이렇게 돼 있어서 접도 구역에 3개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2월 6일에 접도 구역 지정 고시가 됐는데 1000-2는 2005년 6월 13일 지목 변경과 분할이 됐고요. 1000-7은 2008년 1월 17일에 형질 변경과 형질 변경이 된 게 정황이 분석이 됐습니다. 죄송한데 제 뒤에 1분 제가 안 쓸 테니까 좀 붙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그 지도 한번 보여봐주세요. 네, 그 접도 구역 표시된 거. 저 노란 부분이 접도 구역입니다. 접도 구역 내에 토지 형질 변경을 첫 번째는 이후에 한 필지들이 발견이 됐고 두 번째는 직전에 형질 변경을 한 정황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잘못된 건 시각 네. 네, 시간 지나도 해결해야 된다는 장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뷰 저기 저희가 동영상은 틀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당시에 양평구청장을 맡았던 김성교 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을 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뭐 때문이냐? 허가 잘 내주고 민당에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등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양평군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대답 안 하실 건 아닌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1차관님. 이거 이렇게 봐주지 않고 어렵겠죠? 형질 변경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의견 청취했어요. 쭉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넘겨서 한번 살펴봐. 전체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려운 사안이다. 사실 지적을 보면 느낌이 기획 부동산의 느낌이 난다. 이 손을 거친 땅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네. 질의 마치고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30분간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요? 위원회에 네,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의는 마치신 거죠? 네. 예, 그럼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다는 거죠? 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저희가 아까도 뭐 그 김정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동료 의원을 핍박을 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고 내용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규 의원께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불법적인 사안들이 있을 때는 장관님 말씀하신 사안들도 있고 위원회나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점검 및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의원실에서 발견한 이 부지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